여기가 어디야? 아유, 아유 뭐야? 여보, 여보! 머리가 너무 아프다. 여보? 아유 여보, 근데 아유 괜찮아? 아유 근데 분명히 나는 집에 있는 쇼파에 있었는데 여긴 어디야? 나는 분명히 저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긴 어디지? 어이 뭐야 여기? 어유 어유 뭐야 여기? 어유 여보 여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있나? 어이 뭐야 일단 여기 갇힌 것 같아. 우리가 좀 이상한 공간에 갇힌 것 같은데 어유 빨리 저기요 살려주세요. 나 여기 왜 갇힌 건데? 저기요 저기요 어디 이게 어이. 무슨 일이야 여보? 아 모르겠어. 우리가 아무래도 갇힌 것 같은데 이상한데. 어이 빨리 아니, 여기 여보 휴대폰 있어? 휴대폰 전화하면 되잖아. 잠깐만 살려달라고 119에 뒤적, 전화해 뒤적. 빨리 뒤적 아니 핸드폰 없어요. 여보는 핸드폰 없어? 아니 없지. 나는 집에다 놓고 왔는데. 아니 핸드폰도 쓰고 다니고 뭐 하는 거야? 뭐 어쩌면 좋아 이거. 아유 저기요 여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유 여보 이제 우리 어떡해. 여기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떡하지? 아 여보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이거 진짜야 진짜? 아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건가 진짜? 야 누구지 몰라 장난치지 마! 여기 사람이 있다고! 어이! 살려줘! 여기 뭐야! 여보 우리 여기 갇혀가지고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도 모른 채! 아유 큰일 났네. 아유, 그럴 리는 없을 거야. 분명 누군가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하러 올 거라고! 어쩔 수 없구만. 어이 여보 안 되겠어. 여기 부셔보자. 주먹으로 내려쳐보자고. 안돼 아니 이거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단단해? 아이 큰일 났네. 아휴 여보 어쩔 수 없다. 아휴 우리 나 뭐 안 될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직 집대출금도 갚을 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 도대체 어딘 거야? 이게 뭐야? 아이고 여보 우리가 갇힌 지 몇 시간이 된 줄 알아? 혹시? 모르겠어. 몇 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시간도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대충 1부터 계속 세봤는데 벌써 5000초가 지났어. 아 5000초면 몇 분이야? 아니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평생 여기 갇혀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몹쓸 장난을 누가 하는 거냐고. 아 애들이 걱정되네. 아니 설마 이거 애들이 우리 애들이 이거 우리 가두는 뭐 그런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이런... 에이 설마요. 아무리 애들이 철딱서니가 없기로 서니 아이 걔네들도 지금 엄마 아빠 찾으면서 쭉쭉 보고 있을 거라고.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여보! 저 위에! 어이 문이 열렸잖아 위에. 어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문이 열렸어? 위에 문이 있네? 위에 문이 있을 줄이야? 그럼 절로 탈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여보? 뭐야? 문이 닫혔어. 우리 딸, 우리 아들. 얘네가 왜 여기서 나와? 얘들아 일어나봐. 얘들아 괜찮니? 뭐야 여긴? 아니 너네가 위에서 떨어졌어. 갑자기. 어? 응? 뭐? 그래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다 여기 갇히게 됐네? 그러게. 아빠 갇혔다고? 우리 갇혔다고? 누가 가둔 거야 우리를? 아이 그건 모르지. 너네가 그럼 아까 떨어졌을 때 봤을 거 아니야 누군지? 못 봤어. 우리 기절해 있었어. 리아 너 빨리 메이플 해야 된단 말이야. 꺼내주세요. 꺼내줘. 아 닌텐도 스위치 할래. 아이고. 여보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리아야 사실 주먹으로 유리를 내려치면 부셔질지도 몰라. 한번 부셔봐. 콱콱콱콱콱. 아빠도 아까 해봤지롱 안 되지롱. 아빠하고 엄마도 아까 다 해보니까 나가지를 못했어. 어이 뭔 소리야? 전화벨 소리? 뭐야? 어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서. 그래 누구야? 이 주머니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리아야 너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야?
아, 들켰다. 아, 그 아빠 휴대폰이잖아. 왜 네가 가지고 있어? 어, 이건 이걸로 아빠. 어, 그게 아니라 어, 핸드폰 게임을 어. 빨리 줘봐. 알았으니까 내 걸로 또 핸드폰 게임을 해야겠구나. 빨리 줘봐. 어, 글로 전화하게. 어, 전화가 오는구만. 어, 띡,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 뭐예요? 아,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어? 아, 알람 맞춰놓은 거네. 아, 그러면 지금 시간이 아침인 건가? 아유, 아니,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해요. 신고를 우리가 갇혔다고.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해서. 잠깐만, 잠깐만. 아유, 근데 신호가 안 잡혀. 여기가 왜 신호가 안 잡히지? 우리나라 좀 잡아봐. 아유, 아유,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어, 아유, 왜 안 잡히지 신호가? 아유, 잠깐만. 여보, 여보 일로 와봐. 구석으로 가봐. 어? 안 되겠어 어. 이거. 아유, 쫘아 올라가서. 아유, 아유, 내 정수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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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쫘아. 아이 신호가 안 잡혀! 아이 그럼 어떡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씨 그 식이용으로 써야지 뭐 어떡해. 아이 이걸 신호도 안 잡히고 이거 어쩌면 좋나? 아유. 아이고 여기서 지금 몇 시간째 갇혀있는 거야? 벌써 두 시간이 지났어. 아유, 도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가족들한테 장난을 치는 거야? 아유. 어 여보 평소에 누구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어, 복수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하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 확실해.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우리를 가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아, 근데 잘 들어보면 이상한 소리 같아요. 그렇게 말이야. 아야. 배고파. 나도 배고파. 아유, 아빠도 배고파. 아유, 여기서 뭐 먹을 게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니? 핸드폰을 먹을 순 없잖니? 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먹는 게 아닌걸. 이걸 어쩌면 좋지.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어. 어 뭐야 문이 열렸어. 뭐야 왜? 어? 어? 아니 얘들아 여기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저 위에서 이상한 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스펀지잖아. 아니, 스펀지처럼 생긴 것 같은데 잠깐만. 어이 냄새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네? 이게 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스펀지는 아니고 어이 음식도 아닌데 이게 뭐지? 아이 리아야 한번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고? 맛있다고? 어이 뭐야? 암냠냠냠냠. 어이 여보 먹어봐. 어이. 아니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어, 아니. 아니 먹을만하다니까. 먹을만해. 어. 먹어봐. 어. 어 먹을만하네. 이거 괜찮네. 어 이거 뭐지?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들아 아까 그 파란색 같은 거 물병도 한번 줘봐. 어? 뭔지 보게. 응? 응? 줘봐 파란색 물병도 줘봐. 토끼. 오. 여보 이거는 누가 봐도 물 같지? 자 한번 먹어봐요. 어? 어? 야. 이거 물 맞는데 여보?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위에서 갑자기 먹을 걸 보내줬나봐. 이거 납치한 사람이 양심은 있나 보지? 우리한테 먹을 걸 줬어. 어? 근데 이런 거는 난 처음 보는데. 어쨌든 뭐 그러게. 먹어볼까? 아유 뭐 맛있으니까 됐지 뭐.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저 위에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어 이상한 스폰지 같은 걸 줬더니 아유, 먹었더니 맛있네. 아유 어쨌든 배고픔은 그러니까. 해결. 근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닌가 싶어. 아유 그러니까 아유. 여기 나가야 되는데 말이야. 어이 리아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머리를 박아? 어? 너무 답답하구나. 너무 답답해서 그렇구나. 어? 아빠가 어떻게든 나가보게 노력해볼게. 어?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난. 어이? 왜 그래? 똥이 마려워서 죽을 것 같아. 아 여기서 똥을 싸면 안 돼. 이렇게 좁은 공간에 똥을 싸면 냄새 때문에 괴로울 거야. 어? 사람 죽일 일 있어? 아이 그것도 그렇고 그 싼 똥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러게 말이야. 미안해. 어? 미안하다고. 와! 똥이야. 뭐야? 아, 위에서 변기가 떨어졌는데. 변기가 내려왔어, 오빠. 얼른 줘, 얼른. 앉아서 싸. 아, 우.
어쨌든 애들아, 어여. 편기도 내려다 주고, 어여. 아휴, 어쨌든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 이만 자자. 아, 그러니까 피곤하네. 아유, 이렇게 바닥도 침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침대? 침대를 어떻게 여기서 구해? 어, 뭐야? 오잉? 어? 침대. 침대가 내려와. 꿀잠. 여보, 위에서 침대가 내려왔어.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뭔가 필요한 걸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러게. 뭐야? 그러면 여보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한번 말해보지 그래요. 실험 삼아? 나는 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소파였는데 어, 소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어이? 어? 어이, 진짜 소파가 내려왔잖아. 어이, 아니 이거 뭐야? 말하면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런 건가? 말하면 다 주는 건가? 진짜? 아, 그러면 아무거나 말해봐요. 계속 말해봐. 그럼 계속 주겠지. 아니, 그러면은 나는 토끼니. 나는 명품백. 나는 먹을 거. 어, 나는 그냥 여기 나가게 해줘. 아유. 뭐야, 이거 이상한 걸 막 주는데? 뭐야 이거? 어, 그니까 어, 뭐야, 장난감. 게임기까지. 어, 이거 뭐야? 도대체? 도대체 위에서 우리한테 왜 이런 걸 주는 거지? 뭔진 몰라도 납치를 했으니까 나쁜 사람은 맞는데. 오, 좋은 사람. 아, 보드 게임도 이제 질린다. 여기 인형 두 개. 인형이 내려왔다. 맛있다. 맛이 좋다. 아유, 아유, 여기 있으니까 음식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뭔진 모르겠지만 보내주고. 아유, 천국 같은 곳이란 말이야. 김미아는 잔다? 코를 굴면서?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는 납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한 거라고. 여기서 탈출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대편하게 놀고 있어. 너는 잠이나 자고 말이야. 어, 어이. 여보, 우린 여기를 나가야 돼. 우리 집이 그립지도 않아.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긴 하지. 아,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랬어. 아,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걸 다 꺼내주는데 그럼 뭐 어떡해. 어쩔 수 없다. 저기 나갈 수 있는 곳은 저기밖에 없어. 저 문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은 내가 맨 아래에 있을 테니까 여보 올라타. 아유, 그래요. 아유, 차. 제일 가벼운 요루루가 올라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자, 요로로 문을 열고 확인해. 어때 어때 어때? 거긴 어때? 아, 무거워. 아니 왜? 어이, 아이. 바깥에 도대체 뭐가 있었던 거야? 어? 위에. 거대한 처음 보는 생물체가 있었어. 적어도 10m는 돼 보였는걸? 인간은 아니야 일단은. 뭐라고? 그럼 외계인이 우리를 사육한다는 말인가? 어이? 어? 그럼 외계인이 우리를 가둬놓고 지금 키우는 거 아니야? 어? 우리를 키운다고 인간을? 어이. 그래. 어? 우리도 햄스터나 동물 같은 거를 키우는 것처럼 저 외계인도 우리를 어? 가둬서 키우는 거 아닐까? 여보? 아, 생각해보니까 못할 것도 없지. 어? 우리도 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저 외계인들도 설마 우리를 멍청한 동물이라 생각하고 우리를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닐까? 어? 여보, 아, 우리 안 되겠다. 이거 밖에다가 말해야 돼. 우리 동물이 아니라고. 저기요! 살려주세요! 외계인씨, 여기는 저희는 동물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아빠, 인간들이 또 시끄럽게 하네요. 밥도 주고 편하게 해줬는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내가 직접 채집해왔지만 정말 성격이 예민하긴 하더라고. 그래도 이젠 지구가 멸망해서 얼마 안 남은 희귀한 인간들 중 내 말이니 소중하게 키우렴.
그런데 인간이 살던 지구는 왜 멸망한 거예요? 인간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들었는데. 그건 말이지. 뭐 똑똑하긴 하지만 자기들이 누가 더 강한지 서열을 다투다가 서로 그 영리한 머리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핵폭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행성에 핵폭탄을 날려서 멸망하게 된 거지.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참 인간들은 멍청하네요. 아빠. 그런데 제 친구가 자기도 인간 키우고 싶다는데 한 마리만 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어차피 잘 키워서 서로 짝짓기 시킨 후에 아기를 낳게 해서 팔면 엄청 비싸가 애완인간이니까. 넵! 아빠 그래도 이렇게 비싼 애완인간을 구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소중하게 키울게요. 후후후. 그래 그래, 인간은 똑똑해서 재밌을 테니까 예쁘게 키우렴. 네, 내일은 애완인간 샵에 가서 옷도 살 거예요. 안녕. 애완인간 구경하러 왔다. 아 그리고 한 마리 얻어가려고. 그래 그래, 어떤 녀석이 좋을 것 같아? 그럼 네가 골라봐. 아 뭐가 좋을까? 아 나 저 핑크색 머리가 괜찮을 것 같다. 저 친구를 해야겠어. 빨리 줘. 그래. 걔 데려가. 네가 직접 집어 가져가. 알겠어 알겠어. 이 여기 있다. 핑크색 머리.